혁준아. 아. 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해봐 이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근데 그랬어? 게임은 열심히 했겠지. 그건 나도 인정해. 게임 들어가 인게임 내에서는 열심히 했겠지. 하지만 덱 준비해서 어. 약간은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가져온 덱이 맞잖아. 그거는 인정해. 그저 그거만 인정해. 이 많이 났어? 그래, 그거면 됐어. 아, 그거면 됐다. 어. 있는 거 있어. 어. 있더라고. 덱이 딱 덱이 있더라고. 어. 혁준아, 그 입가린 손 좀 치워라. 나봐, 가자. 아, 벌써 들어갔는데 이 분들. 오케이. 쓴다리 패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렉사. 그 상대는 굴단. 양꾼대 흑마. 영혼은 내 것이다. 골리안데 커넥인데 쓴다리 핸드가 많이 좋아요. 아, 이거는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보물 상자만 빼고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어! 뭐 이번에 내가 확실히 교육시켰거든. 아이, 뭐야 이거. 지불도 들고 갔네. 자신 있나 보네. 자신 있는 거지. 조금 느릿할 수 있어. 아! 아, 이거 막혔다 이거. 못 든다 이거. 어. 조금 일단 지불로 한번 역전. 아, 역전적인 생각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아이고, 달달함. 여기서는 코나무 점화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됐다 됐다 된다 이거. 혁준이 웃는 거 걸릴까봐 방송 안 켰네. 아. 이거 다 깔아야 돼요. 가파던이랑 고양이랑 해서 패치스까지 다 꺼내놓고. 그래도 지금 힘들어. 그러면 아, 밥 좀 먹게. 안 먹어서 보자. 아, 먹겠다. 안 먹어서 보자. 아, 채팅창이요? 열심히 하세요, 동수님. 화이팅입니다. 어. 승달님도 화이팅! 아니! 아! 아 오케이 아 다 못해 내렸어? 아니 패치스는 좀 아 패치스는 좀 과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래? 어? 아야 이게 양꾼이지. 이 1댐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 1댐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어떻게 가르쳤어? 고리 뽑아가지고 오히려 1댐 이득이야 이거. 그렇지, 야수 잡는 거 봐봐 봐봐. 아 잘하잖아. 에이, 여기선 야수 잡으면 안 되지. 해적 잡았어요. 뭘 야수를 안 잡으면 잠깐만. 왜? 남쪽 바다 선장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끝났죠. 지불 한 방에 그냥 우르르 쾅쾅이죠. 어. 온체 때리고 지불이죠. 승달님, 본전 지불 아시죠? 어. 여기서 승달이가 안 때려도 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탈달함으로 복사 레전드. 본전 지불이죠. 아니에요. 본전 안 때려도 돼. 어차피 힐 되니까. 탈달함으로 복사 레전드. 힐 많이 하고 싶어서. 안돼 그럼 집을 어 집을 손갔네 안돼 돈은 집을 해야지 진짜로 어느새 그 그렇지 집을 손가야지 동전 쓰고 집을 손이 가야 돼요. 동전 쓰고 집을 탭은 안돼 탭은 절대 안돼. 탈달함 힐 많이 할수 있어. 6킬이나 할수 있는 걸. 탈달함이라 이 말 안 되는 소리야. 동전 집을 해야지. 어! 아 그렇지. 아 저대로 맞아 저 아무데나 내려도 돼. 복잡한 대고 치덕대더니 이젠 초승달이랑도 같잖네. 진짜 로통약 중에서 저 새끼가 여자 제일 밝은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왜 이러세요 정말. 강남역 맞아. 탈달 안 해. 강남역 궁합 사기 쳐주는 곳. 탈달 안 돼. 야 얘 채팅 없으니까 지금 공황장애 걸렸어. 얘 뭐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채팅창 껐지 진짜. 어아 뭐야? 오케이. 말도 안 돼. 아니 걸어왔지만은 결국 제기를 찾았다. 제기 찾으면 돼 찍어. 뭐 어디로 가든 삼촌부로 막가지면 되지. 네 이거 맞았다. 넷. 오케이. 조련사 생으로 낸 판다 좋았고. 자 여기서 타이다람 생으로 내는 판단 하나요. 타이다 움브라 생으로 내는 판단 해야죠. 움브라 생으로 내는 판단.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움브라 패 너무 많이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 바른 덱 상대로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움브라 그냥 내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어. 그렇지. 아까 내가 말해줬거든 이걸. 어. 이거 동숙님 잡는 거 말씀드렸어? 이거 정리하는 거 말해줬어?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아 무조건 정리해야지. 길고양이 살살 안돼 안돼. 아 지렸고 아 내리고
오늘 이 경기를 보고 어금니 컵의 가능성을 보았다. 주입식 교육. 이만 아, 뒤에 묶어놓으면 학생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 아,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돼. 집으로 그냥 쿨하게 가려고 하는 생각이죠. 아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 고리 먼저 아우 좋다. 드로우도 보고 어, 고리 와 이거 보고. 고리 드로우를 보고 집으로 아, 한다고? 혁준아 어. 읽지마. 야 봐봐 이렇게 배워야지 하스스톤은 주입식으로다가 어디서 학생한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게 잘하면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입식 좋다. 여기서 아니야 뭐 근데 힐 없어가지고 아직 몰라. 아니야 여기서 이제 그거랑 끝나는데 어 리로이 영능 치고 야수나 하면 이길 수 있어. 여기서 그거랑 끝나. 종료를 나요. 그, 어, 약간 라이브가 좀 아 어쩌면 돼. 뽑으면 돼. 힐 뽑으면 돼. 괜찮아. 힐 뽑자. 뭔가 아아 아! 역시 주입식 교육이다. 지렛거 에리코 와 씨발 나보다 잘한다. 아 난 전등 아, 난 조심 같다. 어. 되게 잘하네. 어. 그냥 끝나버렸다. 와, 이건 좀 옛날 같았으면 더 열심히 웬만하고 팬감을 쓸 텐데 이제 노련하게 빌드업 성공시키고 유유히 아, 즐기고 있네. 미쳤다 미쳤어. 아, 이게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왜 했어? 너무 좋아. 야, 신다님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이쁘가 공격준 억지로 초승대 응원하죠. 몸상을 먹고 힐을 하는 거 나쁘지 않죠. 예. 아, 그렇지. 배우자. 아, 이거 신다님 조금만 더. 제발, 제발. 내 다음 사심 가득한 데이트들. 어둠에 서야 돼. 자, 어둠에 서야 되죠. 어, 그렇지. 건가이요? 승가님! 야구 새끼들 이거 뚫을 수가 없지요. 근데 혁준이 지금 말하면서 우는 거 아니지? 혁준이 큰 그림 어떻게? 아 승가님 느리게 하지 말은 다 맞는 선택을 하고 있어. 되게 잘하죠. 총기 묶는 게 아니라 손기움 바지 갖고 매를 쥐어줘야지. 안 묶게. 어, 맹독 안 나왔네. 먹어. 주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중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배달이 되지. 동숙형 형은 양크나이트예요. 혁준이의 빌드업을 없애버리는. 점점 슬퍼지냐? 양크나이트 진정한 양크나이트는 당신이에요, 형. 아 무슨 양크나이트가 무슨 빌드업? 우리 같이 운세 보러 가요, 형. 어, 운세를 보러 가라. 어? 승달이 데이트하기 싫어서 이양 물고 깨만의 혁준이가 아, 혼내줬다. 디귿디귿. 이것이 바로 안티 데이트 냥꾼이다. 이것이 바로 안티 데이트 냥꾼이야. 이 시대의 진정한 양크나이트지. 강사. 지금 양크나이트야. 박진 새끼 지금 똥 냄새 난다. 들어가. 답은 주입식이다. 자기주도 학습계나 줘버려. 어 근데 얘 잘하는데? 진짜 채팅치 안 본 거야 이거? 아까 어? 집을 쓰기 전에 고리 본 거는 좀 충격인데? 맞지? 내가 보지 말라고 내가 말을 막아놨어. 다 같이 외칠 거지. 톤 감사. 끝날 때까지 맞죠? 탈 때까지 생각을 계속 하세요라고 했어. 애매할 때는 나 밥 먹을게. 얘기하고 있어. 어. 야 상추 무침 서비스네. 사실상 첫 경기가 승딸이 각성시켰죠. 너무 슬프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동숙형이 너무 불쌍해. 기스 이즈 스파르타. 아, 지하벌레 됐어. 어, 개 열심히 해. 가서 동숙한 컴퓨터 좀 꺼줘라. 이 형이 안 물었어. 이 형이 안 물었어. 나 좀 물어도 돼. 이봐 든든하신 나이 30대 아니 올해 몇 살이시지 동숙님이?
형 하나 더 나와요. 나만 선생님 아. 목소리에서 아쉬움이랑 슬픔이 느껴지냐? 강의해 드릴게 여러분. 제가 1통 강사, 노량진 기자, 영문 강사. 아. 이런 상대는 야권을 이길 수가 없다. 또 안 돌려. 아, 이겼다. 혁준이 이번 판 전까지 데이트 계획 짜고 있었는데 조졌죠. 아는 거야. 괜찮아. 다음 경기 잡으면 돼. 다음 경기 잡으면 돼. 본인 생각이고. 아. 와 혁준이 이걸 위한 아, 3대 떡 빌드업 디귿 디귿. 승달이 각성했어 지금. 진짜로. 아, 아니야. 딴 거는 솔직히 할 만한 수야. 근데 5코 때 고리 지불은 나 진짜 충격이었어 솔직히. 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 와 설마 이건 즉 이거 초승달 이 악무는 것까지 계산해서 와 이러면은 강제로 주입시킨 거냐? 흑마가 소름돋네. 빅건지 이거 빅사제 벤이죠? 이거 비트기사 잡아야 돼. 승다리한테도 비비지 못한다. 일단 투책위 소영이부터 이기고 와야 할 것 같다. 그쪽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우리는 아까부터 비트기사 교육을 계속했어. 어. 비트기사 잡아야 돼. 근데 비트기사 잡으려면은 법사가 없어야 되거든. 여기서 법사를 털어야 돼. 대회 존나 재밌는 정규 컨텐츠. 여기서 법사를 터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기사랑 법사랑 만나면 답도 없어요. 지손패보다 상대 하수인이 많아 비블 썸프. 거짓말 안 죽여보겠다고? 응? 내가 핸디캡을 줘도 말이야. 내가 승달이 그거 덱 하나 뭐지? 법사 말고? 승달이 바보인 줄 알았더니 혁준이. 아 도적 캐내 도적이지. 아 법사 진짜 좋아 지금. 법사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 진짜 실망입니다. 이 형 무슨 얘기라고 했을까? 혁준이 일단 1패했네. 나머지 아, 2판 잘될길 빈다. 승달님 기사님이라고 해서 갑시다. 기사 했는데 도적한테 따면 답도 없다 이거. 와 시벌 이건 이겨도 1톤 강사로 승리 저도 데이트로 승리 리건즈 킹덤 미쳤네. 진짜 영악한 돼지 새끼. 전복전을 모른다고? 잠깐만 이거 아니 새로운 방향이 났네. 동숙한 자존심이랑 승달이 아 도적이야 사실상 어둠의 듀얼 아니냐. 가지야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명예롭겠어. 이거 제가 멀리 가 알려줄거. 어 전투전에 가져가도 돼 이거는. 도적은 패야돼. 탈인만 빼자.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솔직히 승달이 감자보다 정규전 더 잘한다. 출시 교육 진짜 전해. 하나도 안 나이스. 아 때리고 잘해. 기습 없으면 이거 맞기 빡세. 기습 없으면. 아, 나이스! 공혁준 이런 돼지 같은 여우를 봤나? 아 근데 힐이 들어온 건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비트가 아니라 멀기라서 괜찮아. 아 우리 순달님 다 잘할 거야 혼자만으로. 여기서 아 그 하수인 공개하는. 아하 여기서 단검을 안. 어 근데 이것도 좋은데 하수인 많이 까는 거? 단검 안 하고? 승달님 잘해. 애들아 어서 루트코인 탑승해라. 오늘 루트코인 2만층 돌파 가지 않아. 아 이거 구원 아 뭐야 되냐? 아, 답이 없네. 아, 오바야. 아, 이 형 진짜 멘탈 나가 승달한테 개쳐 발리면은. 참해 좋다. 참해 정말 좋다. 참해 너무 좋다. 야 체력을 1로 만들어버려. 거 평등 아니야. 1코 평등이야. 그래 고귀한 인생 아니면 구한 해야겠다. 둘 다 구리지만. 나 같으면 뒤집었다. 참해. 일단. 오케이. 왜 참해를 고르지 않아? 생각을 못하지. 아유. 진짜.
아 여기도 안 비네 근데 단검에다 1, 2짜리 하네. 어 형 노 노 노 동전 그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오 트레바켓 블레이드 오 그건 지 역시 용서 관념이 자 어마어마해. 너무 많이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그런 거지. 너무 말했잖아. 학생에게 대로운 생각을 주지 마. 주입식 최고야. 이건 뭐야? 어어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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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1코 내라 초승달이 대리냐? 여기서 1코를 유한 때문에 낚인다고 이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말했거든 한 장은 용력으로 무조건 합격해라. 내가 용력증이야. 내가 그래 얘기해놨다. 내가 그래 얘기를 해놨다. 연결 때문에 낚이라고 했거든. 1코 상담이 나는 배에 낚이는 게 좋아. 엎드려 써서 명치 보관하네. 와 이거 진짜 완벽한 패배인데? 승달이 잘하는데? 동숙현보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주입식이라니까. 이거는 사우루스 가야 돼요. 벌레 사우루스 먼저 하고 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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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사우루스로 공격력 같은 거 집은 다음에 해야지. 답 없어요 이거. 노 노 노 치고. 형의 완벽한 아, 패배입니다 이거. 이거 좀 힘들다 힘든데 승달님이라면 잘 내는 거라 난 믿습니다. 나와라 용코. 아 시구 두 개. 일구가 없네. 아직은 괜찮아. 팩트 실은 혁준이는 우와, 거의 한거없죠. 승달이가 아, 열심히 랭크 돌려서 실력 키웠죠. 수고염. 두 번째가 내도 뒤에 해볼 때 알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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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어? 사실 그건지 등식한 방심하게 하고 승달이 각성시키려고 어? 큰 그림 그린 거다. 왜 났나? 이게 갑자기 파괴된 자가? 어어어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이 형 또 안 좋아. 그렇지. 와 승달이 혁준이와의 배치가 걸리니까 프로급 판단을 해버리네. 공격 준비는 대체 승달이 표정 저렇게 진지한 거 처음 본다. 제대로 각성했어. 괜찮아 근데 아직 이길 수 있어. 얘 뭐야? 아 어둠 속의 빛. 이거는 잡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밤 나왔으면 이거는 아까 승달님 1코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이쁘게 나왔을 텐데. 아 망치가 도발을 뽑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도발이 제일 의미 없지. 아. 이 처음 보면 이겼을 텐데. 진짜 확실히 이겼을 텐데. 아 그거 왜 때리나요? 와 이거 파괴전차 낼라고. 파괴전차 교환하라고. 와 진짜 쓸데리 없어. 진짜 의미 없는. 저거 왜 했어? 저거 왜 했어? 저 진짜. 저거 왜 했어? 동료시로 봤나봐. 동료시로 봤나봐. 오오오 형. 와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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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아 그래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큰 코스트를 먼저 털고 싶은 형의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탈임 뽑아갖고 불량배 탈임을 하고 싶었겠지. 인정해. 4달러. 아, 야 길었다 개 길었다. 길었다 개 길었다. 아. 아, 멀로키 사는 이게 리로이가 없으니까 이거 필드를 잡아야 되는데. 은총 한번 뽑자. 은총 아니면 바란이르. 둘 중 하나. 타림. 셋 중 하나. 야! 이게 무엇이야? 나이스! 좋겠다, 좋겠다,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맛있다, 봐. 탄거 먼저. 오케이. 아 정리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리치향을 쓰네 또. 아 큰일 났네. 아 내가 리치향 걸로 시즌 변경했어. 응. 이득 교환 개꿀이 위엔. 이 매치에서 이렇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예상 남자네. 아. 힐. 아 근데 이거 뚫을 것 같아. 나로 할 때 아니야. 힐. 본체 힐. 어 어떻게 막아? 본체 힐하면? 이빨 다 깨져서 왔습니다. 아드득 빠드득 아드득 빠드득. 죽을 텐데. 힐 사 저 암살코드 하면? 삼삼 잡자 삼삼 잡고 안 좋을 텐데? 힐 사로나이트 역능? 힐 사로나이트 역능이야 될 것 같은데? 동숙한도 개 열심히 했지. 24시간 연속하시도 하고 근데 냥꾼만 존나해서 명치병 생기 보인성만 전설 지금. 진짜 나 이건 이건 죽어 이건 죽어 안 죽나? 죽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사로나이트도 죽나? 못 막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사로나이트 힐을 쓰면은 한 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무조건 죽었네 무조건 죽었어. 아. 거의 죽었어 이러면. 아. 거의도 죽었어 이러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따라가자. 뭘로 졸업했다. 괜찮아 승관님. 졌다고 팀을 하지 마세요. 실상 어이없었습니다. 얼룩기사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 좋아. 그러면은 법사랑 도적이랑 만나야 돼요. 법사랑 승다리 비트기사 만나면은 조져. 이제부터는 심리전이야. 진짜 심리전이야. 딱 이렇게 했어. 하나 빼기인데 하나 내야 돼. 공역준 방금 주면 안 돼. 약간 불리한 하나 빼기. 약간 불리한 하나 빼기. 가자! 보내버리자! 끝내버리자!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분명 비트기사일 거란 말이지? 양꾼으로 간다. 비트기사 비법으로 절대 못 잡아요. 오. 하지만 여기서 승다리가 도적을 해버린다면 법사 꺼냈어야 되죠. 이긴거지. 실력은 승달님이 훨씬 나은 듯.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승달님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아 벨류 괜찮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징그러운 기합을 들고 하셔야 돼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트 패배 두 세트 거예요. 승리 좀만 더 힘내서 강남 가지 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건 있죠. 양꾼 도적은 딱 하나예요. 기습 잡으면 도적이 이겨요. 맞아. 기습 못 잡으면은 양꾼이 이겨요. 맞아. 맞아. 잘 안 해. 사실상 30일 싸움을 하고 있는 외로운 순다리 비불 선프. 제가 승달이면은 아 기습 잡았다. 씨. 아니 해적까지 잡았어. 와. 잃고 잃고. 나이스. 잃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양초하사 나쁘지 않아. 아 때리지 마세요 형. 아니 야. 아, 승다리가 2승 1패에도 운명치는 3승이죠. 힐힐. 아, 한번 맞다. 공격까지. 아, 내가 야 뭐 뭐하나? 아.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갖고 그래 광포 눈두머리가 나을 수 있어 얘보다. 그래 큰 코스트부터 털자. 잘하네 근데 동반 여서 황포한 모습을 털 줄도 알고. 아 타이밍 정말 좋다. 아 기습을 써도 되고요. 기습 쓰고 동전 정하자. 아 저격도 나쁘지 않지. 저격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동전 저게 더 나아 보이자. 순간에 무게 죽지 않을까요? 그럼 아이고야. 오케이 여기서 한번 실수해줬고. 한번 실수했네. 야벗, 야벗 털자, 야벗 털자. 혁준이 억지로 아냐! 아, 좋다. 이 형 내기 좀 애매하거든, 맞지? 동숙아님이 또 자기만의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 기습이 아. 빠졌기 때문에 동숙형은 여기서 3-2짜리를 내는 남자. 렐 품격은 무슨 사이즈? 렐 품격이냐, 이중 렐 품격이냐. 아직 가락은 있나? 어. 저 조금만 심지어 아버지 나무기 바르면 얼마나 좋은데 저게 영역이 손이 가는데 영역이 손이 가는데 빨간데 어 눌러야 되겠는데 웃어치는 거 맞죠? 내줘 형. 오케이 내는 까지마. 어. 제발.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기스도 뺐고. 아! 밥이 잘 있다. 아니 그 아니지 성달님 돌지는 못하잖아. 그 아니지 그거지 잘 안 해 알면서. 성달님 실력이 나이스. 너무 늘었어. 아 근데 곰상어가 이게 동전 남살 곳에 다 뺄 수가 없네. 이거 아씨 답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승달이 암살 곳을 끝내줍시다. 아 지하벌도 얘도 해도 돼 솔직히. 뭐 해도 돼 뭐 해도 유리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성달이. 제발 지하벌레 내주세요. 진짜 난 스승으로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나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왜 그래요? 왜 그래 나를 다치려고 했던가? 벽자 좀 씻고 다녀라. 아 왜 그래 그래 말했던 떼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 나 눈물 나. 미샤. 나이스. 저 지금 루트코인 들어갑니다. 이만까지만 가자. 아. 때리고 때리고 아냐 승달님 선배 때리고 때리고 징집의 기다리게 한 방에 웹 플러스 원으로 아 이렇게 하면 때리고 때리면 징집머리 두 마리가 여기서 그 밥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밥 3코보다 치치 벌벌이 난데 치고 치고 벌벌 그 밥 아끼는 게 더 좋지 않나? 해골마랑 그 밥 갖고 있으면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밥 다 먹었어. 아 금방 먹었네. 빨리 결정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질 것 같다.
아니 체력 27이야 칼잡이가 안들어 기습 잡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화이팅! 우리 내가 이게 증명해서 진짜 이거 아직 뭐 끝이 아닌데 거의 뭐 끝이니까 뭐 마라톤은 마지막 골만 안 걸어봐도 안 되는 거니까 맞다. 가장 못하는 조력이 이 정도니까 비트기사는 어떻겠어? 진짜 동숙님 이거 타달라면 룩사님 타달하세요. 내가 드래곤 사쿠라에서 봤어. 야 답이야 보인다. 도저히 다 막으니까. 주입시켜 짱이야. 혁준아 술 먹냐? 술 먹어? 동숙형 울어요. 안티데이트 냥꾼 가자. 아 안티데이트 냥꾼 가자. 핑계 대지 마. 누가 동숙한 핵주먹이 문제라고 하겠냐? 냥꾼이 문제인데. 다음에 누굴까? 와 진짜 개쓰레기야. 정부 승다리는 대기 없어서 켈레 도전만 100판 넘게 했다. 최대 6급 찍었음. 저 패 뭔데 저거 쓰레기야. 고자맨 야 고자맨 좀 쉬어라. 패 쓰레기 있다야. 동숙한테 패해봐라. 방금 승다리 판단이 낫지 않았냐. 어? 필드도 1분의 2 차이밖에 안 나고 칼도 찰 수 있잖아. 네 마법은 소용없어. 뭐죠? 둘 다 좋은 긴 한데 저는 안 썼을 것 같아. 중에 누가 먼저 오냐? 아, 이건 못 이겨. 도적이 너무 잘 막았어. 절대 못 이겨 맞아. 부티기사 잡아야 돼. 와. 야 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핑계낼 수 없는 게 멀리건이 잘못된 게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랑 3-2짜리 그 적응하는 거 그거 갖고 갔으면 안 돼. 도적 상대로 멀리건에서 벌써 왔어. 벵갈 고양이 두 마리 분양합니다. 가정 분양으로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입니다. 이만한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졌다. 벼랑 끝이다. 벼랑 끝이야 이거. 첵스 오즈 나루 먼지. 디 엔드 끝났다는 거지. 동숙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을 거야. 주입식 교육으로 머리 쏙쏙 박혀줬거든. 냥냥냥 가자. 안 되냥 가자. 안 되냥 끝까지 가야지. 자존심이 가자. 있는데. 남자면 가야지. 어, 냥대냥. 냥대냥 무슨. 우리 냥 안 가져왔는데. 아니. 안티 데이트냐? 안 되냐? 안티 데이트 또 이거 핑계 잡는 거 봐. 이거 진 핑계 잡는 거 봐. 뭐가 안티 데이트냐? 그냥 진 거잖아. 동숙 형은 틀리지 않았어. 에이, 이러면 이봐. 패배자들끼리 아니야. 너 잘했어 그러면 우승자가 이상해지는 기분. 이게 어떤 기분 알지? 이겼는데 우리가 잘못한 기분. 우리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우리 그냥 이겼을 뿐인데. 우리한테 왜 그러나? 누구도 진짜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 너무 잘못한 거 같네 조금? 미안합니다. 이겨서 죄송합니다. 구독 왜 했어? 너무 좋아. 아이구공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냥냥냥이다. 영예롭게 싸우리라. 자, 이거는 맨 오른쪽 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다 갈아야 돼요. 이겨도 다 갈아야 됩니다. VS 비트고 지면 돌크리트. 나이스. 좋아. 이번에는 좋았어. 해봐. 아, 와, 진짜 뭐? 썩었다. 와, 문드러졌다. 달리버. 공숙한 스승의 의지를 이연 양꾼으로만 패배. 아유 죽겠다. 어? 됐다. 저거 해적 저거 나가지고. 야, 돌질 있잖아 저거. 옆에서 배치스도 나오잖아. 필수 전술주로 향하잖아 저거. 혁준이 술 먹었네. 아 버릴게라 여기서 안 때리는 선택하 진짜 멋있는 사람. 아 이거까지 아직 안 갖춰져 보네. 이거 안 때리는 선택하면 갖춰줬어야 되는데. 아
안 되는 선택을 하면 다시 줄수있는 아니 아까 순놈을 해. 야 어떻게 핸드가 이렇게 나오냐고. 세 번째 판은 아바타 친선생이야. 그러면 당가발이 명능, 당가발이 명능, 당가발이 명능이에요. 당가발이 명능이에요. 생각 잘하세요 성단님. 하면 좀 아까워요. 어? 아 그것도 괜찮긴 해. 괜찮긴 해. 내도 돼. 솔직히 내도 돼. 이게 맞고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혁준이 일부러 졌는데 비벌 코스트 쭉쭉 내려간다. 비트코인 캐시처럼 쭉쭉 내려간다. 어, 다시 올라갈 일 없어. 어, 한번 떨어지면은 어. 쭉쭉 내려간다. 어? 야 이거 가능성 있는데? 영능을 쳐줬네? 하고 있고 초승달은 기도하고. 야 영능을 쳤는데? 선생님 1톤 선생님 1톤 간사님 이거 영능 뭐예요? 이거 영능 뭡니까? 하암에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 아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독 왜 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것 때문에 한 턴 찾아왔어. 아 핑톤님 감사합니다. 한 턴 벌었어. 한 턴 벌었어. 팬입니다. 하수는 모르는 거잖아. 룩삼도 소명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자, 승달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무기를 끼세요. 무기를 끼고 3-1을 가격을 하세요. 정말 좋을 수 이거 선장에다 선장 한번 주고 조련사 가면 돼 이거. 아, 정말 당검도 괜찮아. 당검도 괜찮은데 나한테 못 잡거든. 어? 뭐든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뭘로 가실래요, 승달님? 하하맨으로 하하맨 좀 아끼게요. 제발 포제 나이스. 아 이거 이렇게 바뀌면 돼. 어쩔 수 없다. 그럼 툭툭 때리지. 아 승대 잘한다 잘한다. 내가 웬만하면 단검을 찍기라고 했어요. 오케이. 아 징집을 저 개씹싸기 봐봐. 살상을 쓸 수밖에. 어 살상을 안 내. 뭐야 살상을 안 내버렸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내 상식 밖에는 주입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됐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 정리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아! 아 이거 자꾸 해야 되는데 무슨 아 아마 이번지 지금 위험해. 그렇지 그렇지. 어, 좀 무섭다. 어디로 가든 상품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맞추면 되지. 또 맞추라.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건 내가 어차피 본체로 갔으니까. 어 나이스 정리 안 해줬다. 아직 몰라. 크리트 승다리를 이렇게 키운 건 승다리 방 돌크리트들이다. 네. 혁준이는 교육에 관해선 말 줄이도록 해라. 아. 졌다. 알아. 동숙형의 패배다. 아이고. 아이고야. 많았던 시간 24시간 방송 그게 이 한 판으로 전부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안티데이트가 이겨버렸다. 응. 뭐? 냥냥냥 당했다. 혁준아. 예. 뭐야? 도와줄게 내가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렇게 심하게 억텐하지 않아도 돼. 아직 세 번째 판이 남았잖아. 냥냥용 개체값 최강 용족이다. 야, 기린이 빙빙도 안 돼. 바로 써주 버리고. 아 이거 진짜 못한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뿅뿅뿅. 와 이것도 맞힌다. 혁준아 그런데 너가 한 거는 가려쳐 들어온다고 와서 집에 찾아와서는 보쌈이나 처먹고 집에 간 거 아니냐. 낫잖아 이거 어떡하게. 앞에 안 보이는데? 어. 루다가 르건즈 말고 승다리 돌크리트 때문에 빡 좀 많이 했잖아. 그만한데 그 암마커트 쳤나 본데 앞에 루다 앞에 누가 누가 내 눈앞에 누가 암마커트 쳤나? 아, 어, 그만해. 빛이 안 좋은데. 혁준이 방송 킨 거냐? 흠이야. 나만 팔로우해서 안 보이냐? 이거는 글러 먹었어. 근데 이거는 있다. 깔끔히 인정을 해야 돼. 승다리가 아직 더 잘해. 스승도 제자도 형은 실수가 멀리건에서도 나왔고 플레이에서도 나왔고 승다리는 몇 한두 번 빼고는 완벽했어. 혁준이의 데이트 노루를 막을 동숙한의 안티데이트다냐. 아 살상을 줬다 쳐 이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욕할 수 없어. 못한다고 할 수 없어. 냥냥냥이 고맙다냐.
저 망치 가지야! 뭐야? 가지야! 얘는 첨보 나와 그리고. 순간 파수 시절 혁준이가 보였다. 아! 솔직히 혁준이보다 각복이 형이 더 많이 알려준 기욱. 1호의 빤스런 아니면 무기로 자살 아니면 야버스람 쳐본다. 어휴! 아! 그게 엄청 멋있다. 7뱀 들어왔다. 6호의 7뱀이 오버왔다. 한동숙 성남자라서 당했다. 아, 코끼리한테 졌어. 아니 쌍님, 금숙한 초반에 자꾸 상남자 특거리면서 개짓거리 하던데.